안녕하십니까. 코리안 토르입니다.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 승률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에서도 완벽한 투구로 승리를 챙기며 올 시즌 샌프란시스코 상대 전승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일 샌프란시스코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한 김광현 선수는 강력한 사이영상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막강 에이스 가우스만과의 맞대결에서 예상을 뒤엎고 7이닝 무실점 호투로 승리를 챙긴 바 있습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팬들은 김광현 선수를 얕잡아봤다가 에이스를 내고도 호되게 당하자 원래 처음 맞붙는 투수와의 대결에선 투수가 유리한 법이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긴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에는 세인트루이스의 홈에서 펼쳐진 샌프란시스코와의 맞대결. 오늘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는 2선발인 데스클라파니 선수로 오늘 경기 전까지 10승 3패, 평균자책점 2.68에 원정 경기 평균자책점 2.14를 기록하며 객관적인 전력에서 김광현 선수보다 앞선 투수였습니다. 하지만 김광현 선수는 85구로 6이닝 무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6이닝 3실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한 데스클라파니 선수에게 시즌 4패째를 안겼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던 샌프란시스코 팬들은 3회까지 김광현 선수에게 노히트를 당하고 그 뒤로도 김광현을 공략하지 못하자 경기를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김광현 선수가 공 85개만을 던지고 교체되자 환호하며 세인트루이스에게 감사 인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곧바로 이어 올라온 불펜을 공략하며 바로 점수를 내긴 했지만 그 뒤로 올라온 불펜을 공략하지 못하며 결국 세인트루이스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김광현 선수는 관중석에서 응원을 보낸 가족들 앞에서 개인 4연승을 달성하며 어느새 시즌 5승째를 따냈습니다. 21이닝 연속 무실점이라는 팀의 시즌 신기록까지 세우며 세인트루이스 팬들로부터 열광적인 반응을 얻은 김광현 선수의 활약에 대한 샌프란시스코 팬들의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터 포지의 부상에 대한 소식 있어? 불펜에서 포구 시작했대. 우리가 진짜 58승 32패야? 산타 할아버지한테 바랄 게 없네. 우리는 올 시즌 최다인 5연승과 최근 10경기 최고 기록인 8승 2패를 기록 중이야. 부상자 복귀와 트레이드로 이거보다 더 좋아지길 바래. 오늘 이기면 우리는 시즌 최다인 6연승을 기록하게 돼. 5연승은 이미 몇 번 했었어. 오늘이 지상파 전국 중계되는 날인가? 난 로봇 심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 우리 올해 타격이 정말 좋아.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이 이상해. 한 이닝에 17구를 이끌어냈어.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출발이야. 야스트렘스키와 러프가 19만에 끝날 뻔한 걸 막았어. 김광현은 저번에 우리를 상대로 정말 잘했어. 오늘 우리가 해답을 찾길 바래. 김광현의 평균자책점이 3.07로 내려갔어. 러프와 김광현의 한국에서 맞대결 전적은 4안타 1홈런 1볼넷 3삼진 타율 4할 4푼 4리야. 골드슈미트는 우리랑 할 때 한타석에 공을 6개 이상씩 봐. 우드 인터뷰 잘하네. 펑스는 야구를 토크쇼처럼 만들고 있어. 첫 두 이닝에선 소득이 없었지만 운이 좀 따라준다면 김광현을 5회 이후에 공략할 수 있을 거야. 알렉스 우드가 샌프란시스코는 자기가 있었던 내 팀 중에 내 손가락 안에 드는 팀이라고? 정말 눈물나게 고맙네. 김광현이 또 7이닝 3피안타 하기 전에 누가 슬라이더 좀 공략해봐. 인터뷰 좀 경기 전으로 하면 안 돼? 경기 중에 인터뷰하는 거 정말 싫어. 김광현 저번에 우리 홈에서 할 때도 정말 잘했었지? 응. 김광현이 남은 경기 동안 우리 타선을 잠재우지 않으면 좋겠어. 우리 타선이 김광현에게 대응하는 게 마음에 들어. 데스클라파니가 많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면 김광현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적어도 조기 교체라도 시킬 수 있을 거야. 새새끼 관중들은 항상 시끄러워. 포지가 몰리나보다 훨씬 낫지? 우리 타자들은 김광현을 상대로 정말 부진해. 이상하게 우리 팀은 느린 공을 던지는 투수한테 약해. 타순이 한 바퀴 돌면 우리가 김광현을 찢을 거야. 김광현은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김광현한테 똑같이 또 당하지는 말자. 아멘. 이 망할 김광현이 18이닝 연속 무실점을 기록 중이라고? 이 허접한 투수가 왜 샌프란시스코에게 강한 거지? 왜냐하면 김광현은 허접하지 않아. 평균자책점이 2.59야. 그게 샌프란시스코의 방식이야. 평균자책점이 높은 허접한 투수를 사이영상 투수처럼 만들어줘. 김광현 평균자책점이 2.99긴 하지만 그게 사실이긴 하지. 김광현을 무슨 범간어급 투수로 만들고 있네. 아직도 김광현을 공략하지 못했다니 짜증나. 투구수 좀 이끌어내고 달인 러프다운 타격을 보여줘. 세인트루이스의 마스코트인 프레드 버드가 관중석에 난입하여 팝콘을 던지며 장난을 치는 장면이 중계화면에 잡혔습니다. 몇백 달러 내고 저 자리에 앉아서 보는 건데 마스코트가 앉아서 저렇게 시야 가리면 나라면 짜증날 것 같아. 저 미친 새는 뭐야? 새가 김광현을 방해하고 있어. 세인트루이스 마스코트 팀킬 오지네. 적어도 안타는 쳤다. 병살 친 게 러프였네. 적어도 노히트는 안 당하겠다. 평범한 유격수 땅볼 좀 그만 쳐.
올해 김광현의 경기를 보는 건 정말 우울해. 김광현을 사이영상 투수처럼 만들어주고 있어. 심지어 김광현은 삼진도 없어. 해설아, 김광현이 호투를 이어가고 있다고? 아직 7, 8회도 아니야. 오버하지 마. 김광현은 4이닝 동안 안타 1개에 위기도 없었어. 불행하게도 호투를 이어가고 있는 게 맞아. 이게 대체 뭐야? 경기 계획을 당장 바꿔. 김광현 올해 우리한테 2번 나와서 삼진 2개 잡았던 것 같은데 2경기 모두에서 우리를 지배했네. 우린 이번 이닝에 안타를 몇 개 쳐서 김광현에게 부담을 줘야 돼. 1점만 내도 훨씬 편할 텐데. 난 김광현이 싫어. 난 오늘 경기가 즐겁지 않아. 적어도 몰리나가 수비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어. 오늘 공을 몇 개를 빠뜨리는 거야? 그래도 데스클라사니가 잘 던져주고 있어. 김광현 저번에 우리랑 할 때도 엄청 잘하지 않았나?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세인루이스를 만나는 일이 없으면 좋겠어. 김광현은 우리의 천적이야. 솔라노가 나머지 타자들한테 김광현 공 치는 법 좀 알려줘라. 삼진도 없이 다 땅볼이야. 망할. 망할 김광현. 평범한 뜬 공, 이후에 평범한 뜬 공, 이후에 평범한 뜬 공. 김광현은 그냥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 적어도 김광현의 완봉승은 막았다. 이게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 돼. 김광현이 나갔어.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이제 불펜이다. 점수 좀 내보자. 김광현을 뺀다고? 관용을 베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친 세상에, 김광현을 뺀 거야? 왜? 뭐 때문에? 우리는 3대0으로 지는 최고의 지름길로 가고 있었어. 김광현이 나가자마자 경기가 우리 쪽으로 기울고 있어. 불펜이 경기를 다시 뒤집을 기회야.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이후 불펜을 공략하지 못하며 연승 행진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상 샌프란시스코 팬들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경기 초반과 중반, 그리고 김광현 선수가 교체될 때 샌프란시스코 팬들의 반응이 점점 달라지는 게 영상을 만들면서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번에 7이닝 무실점을 당하고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뭔가 괘씸했는데 김광현 선수가 이번에도 그것도 이 선발을 상대로 똑같은 모습을 다시 보여줘서 정말 통쾌하고 대단한 선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가 워낙 강력한 탓에 와일드카드 싸움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남은 경기에서도 멋진 활약으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